이제 다음 달입니다. 2021년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북스원자의 렉스비아 청약에 앞서서 사전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역시나 이제 분양가 전망과 함께 입주 이후에 시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좌측에 보이는 이 사진이 완공된 이후에 북스원자의 렉스비아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느껴지듯이 굉장히 대단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총 2607세대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대 111-1구역 정자지구네요. 재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수원시에 최근 들어서 아파트 시세를 이끌고 있는 신축 단지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광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들, 또 수원 구 도심의 재개발을 비롯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 양쪽으로 나뉘어질 텐데 이 북스원자의 렉스비아는 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살펴보실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많이 나올 것입니다. 총 2607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이 61%에 해당이 되는 1598세대나 이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통상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일 경우에 특히 이제 서울이 더 그런 경향이 심했죠. 대부분 다 조합원 물량이 차지하고 있고 20% 이내에서만 일반 분양분이 공급이 되다 보니 조합원들이 사전에 좋은 층, 좋은 타입을 다 이제 선점을 해버리고 난 그 이후에 물량만 일반 분양에서 살짝 이제 공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을 뭐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북스원자의 렉스비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분이 더 오히려 더 많은 포지션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층과 좋은 타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두셔야 되겠죠. 공급되는 평형 배정은 48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99제곱미터까지 중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고르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공급 세대수는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84제곱미터 이하로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99제곱미터와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분양은 2021년 3월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입주는 2023년 12월을 예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교통입지를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입지의 현재 상황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교통망 계획에 의해서 바뀌어질 모습 양쪽을 대비해서 좀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북스원자의 렉스비아가 들어오게 될 수원시 장안구 일대는 광역버스 노선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의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당역과 강남역으로 각각 직통으로 연결되는 다수의 광역버스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먼저 사당역으로 이동하실 때는 약 40분 정도 시간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단지에서부터 출발해서 과천봉담강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 서울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사당역에 도착하시게 되면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고, 사당역에서부터 뭐 2호선이나 4호선을 이용해서 뭐 추가로 전철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서울 각 지역으로도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역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도 많이 있죠. 강남역까지는 약 1시간 정도, 55분에서 1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고, 역시 과천봉담강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가 남태령 쪽에서 우면산 터널 쪽으로 빠져서 강남역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역버스 노선 이외에도 1호선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전철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현 시점에서는 북스원자의 렉스비아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성균관대역까지 이동하는 것이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쉬워만 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2026년도에 인도건 동탄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그 노선의 중요한 정차역 북수원역이 이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만 기다려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경기도 일대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평가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울까지 뭐 어떻게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겠는가 이 서울 접근성만 놓고 평가를 하셔서는 안 되겠죠. 지금 경기도 일대에서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는 모든 단지 공통된 사항은 서울까지 접근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지역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기업체 그 매매 수요라든지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얼마나 가까운 곳에 확보하고 있는가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판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부가 바로 이 영통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일단 지금 시점에서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그 위치에서 삼성전자까지 이동하는 방법, 뭐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신다면은 약 25분 만에 경수대로를 타고 넘어와서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시내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에는 약 45분에서 50분 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역시나 현 시점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말씀드렸던 인덕원 동탄선이 개통되면 그 전철 노선을 이용해서 삼성전자까지도 내정거장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바뀌어질 모습을 하나의 지도 안에 좀 크게 그려 넣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통망 계획이 인덕원 동탄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인덕원 동탄선의 북수원역이 바로 이 단지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로부터 굉장히 가까운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 북수원역의 개설 위치는 약간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만 논의되고 있는 어느 포인트에 역이 개설되더라도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로부터 걸어서 다 10분 이내에 가장 근접한 역세권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오든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인덕원 동탄선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예정되어 있는 GTX C 노선과 그리고 신분당선 호매실선과도 서로 이제 호환을 이루면서 환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울 권역으로 또이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권이 되겠죠.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판교 권역으로 이동할 때 다양한 노선을 전철 노선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교통망 계획이 잡혀 있는 시기가 2026년부터 2027년입니다. 이 아파트가 2023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하시고 나서 한 3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은 이 대부분의 교통망 계획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실제 내 몸으로 출퇴근하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고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죠. 이 인덕원 동탄선이 서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 동탄선을 뭐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북수원역에서 승차를 하시고 서울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인덕원역에서 차후에 만들어질 GTX C 노선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놓여져 있는 4호선을 이용해서 과거처럼 사당역으로 이동해서 또 2호선을 환승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뭐 서울 쪽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겠죠. GTX C 노선 역시 2026년쯤을 개통 시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덕원 동탄선과 아주 뭐 효율적인 그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위례과천선도 아울러서 인덕원 동탄선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 위례과천선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GTX 노선과 또 인덕원 동탄선으로 연결이 되는 기존에 이미 놓였었던 뭐 4호선, 2호선 라인, 또 위례과천선까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로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전철 노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 근간이 되는 인덕원 동탄선 북수원역에서부터 단지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이 이 아파트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 인동선을 타고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내부의 이동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이 북수원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천역까지 하나, 둘, 셋, 내정거장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현재 시점에 이 교통망을 이용하게 되면 삼성전자 수원사업부까지 이동하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좀 불편하다라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 또한 역시나 인덕원 동탄선이 개통되면 내정거장만으로, 전철 내정거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호매실선, 호매실 연장선까지 같이 아울러서 보셔야 되겠죠. 인덕원 동탄선을 타고 가시다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역에서 환승을 하시게 되면은 이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 권역으로 더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덕원 동탄선이 서울 쪽으로 그리고 수원 내부에서 모든 그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개통 시기가 입주 시점으로부터 약 3년 후에서 4년 후로 지금 잡혀 있다라는 부분을 놓고서 이 단지를 평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시세 그리고 그 지역의 그 가격을 평가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그 수요 측면에서의 평가 지표가 인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인구수 상위 10위까지의 도시들을 쭉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수원시가 압도적인 1위죠. 현 시점에서 120만 명을 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통적으로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1기 신도시, 뭐 2기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약간은 지금까지는 밀려왔던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새롭게 광교 신도시의 개발을 통해서 또 수원 구도심의 정비 사업을 통한 신축 아파트의 공급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그런 변화의 양상을 좀 캐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12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뜻은 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전입해 들어올 것인가, 그거를 논하기에 앞서서 이 120만 명의 수원시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인구가 수원의 어느 포인트로 이동해 갈 것인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원 내부에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혹은 구도심의 정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축 아파트가 1순위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수원자 이렉스비아는 그중에서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인 것입니다. 단일 단지로서 2600세대가 넘고 또 브랜드 자체가 GS건설, 자이에서 만드는 대규모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 자체가 큰 북수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 내부에 4개 자치구의 위치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영통구는 이제 광교 신도시에 걸쳐 있는 것이죠. 광교 신도시는 이제는 사실 수원의 여타 지역과는 좀 분리를 해서 논해봐야 할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의 서울과 견주어질 정도로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광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통구 그리고 장안구로 이 지도상에서 확인되는 위치의 서열, 위치의 순서대로 아파트 시세 서열도 매겨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교 신도시의 시세가 비싼 이유는 삼성전자가 가장 가깝게 있고요. 또 신분당선과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가격을 보시면 4개 자치구에 2021년 1월 기준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를 표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장안구의 가격이 평당 1,573만 원으로 전체 4개 중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전세가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1,169만 원으로 영통구에 이어서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를 얘기할 때는 약간 서열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것을 전세가율로 표시를 했을 때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전세가율은 이렇게 최종 결과치로서 장안구가 압도적인 1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려 74.3%. 평균 전세가율이 74.3%라는 것은 단지별로는 그 이상 나오고 있는 단지들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제가 가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설명을 드릴 때 매매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가격이 이 전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현재의 전세가율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몇년 후에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전세가에는 매매 가격처럼 소위 투기 수요라고 하는 거품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74%, 75%에 달하는 평균 전세가율은 소위 매매 전환 수요라고 하죠. 전세가와 매매가의
그 적은 차이를 이용해서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몇년 후를 예측을 해 보았을 때 수원시의 전체 4개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낼 가능성이 가장 큰 곳, 장안구다라고 선택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단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이후의 시세를 보시려면은 광교의 아파트 시세, 그리고 장안구의 아파트 시세 좀 나눠서 같이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광교의 대표 아파트 중에 하나가 광교 중흥 S클래스죠. 가장 최근 실거래가 30평대 기준으로 16억 원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안구의 화사역 파크 프로지오는 10억 9,440만 원, 거의 11억 원 가까이 실거래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죠. 뭐 분양권 거래 가액입니다. 입지로 봤을 때 화서역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보다는 한 단계 위에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같은 신축이지만 화서역 파크 프로지오가 약간 더 높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원 SK 스카이뷰는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보다 약간 북단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단지의 위치는 거의 입지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원 SK 스카이뷰는 2013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죠. 이 북수원자이가 만들어지는 3년간의 기간을 감안한다면은 두 단지의 연식 차이는 거의 10년 정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연식이 10년 정도 벌어지는 입지가 똑같은 수원 SK 스카이뷰하고 거리는 조금 떨어져 있고 입지가 조금 더 앞서지만 연식이 비슷한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하고 그 중간선 상에서 차후의 시세를 예측을 해보면 합리적인 예측이 될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9억 원 이상의 시세를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의 가격은 차후에 역시나 현재 만들어 놓은 광교 중흥 S클래스의 가격을 보고 또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도미노처럼 가격이 번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장기적으로는 광교 중흥 S클래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가격, 그리고 입주 전후에 그 시점에서는 화서역 파크 프루지오와 수원역 SK 스카이뷰의 그 현재 가격을 두 단지 중간 정도의 가격에서 예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 분양가는 최근에 분양을 이룬 두개 단지를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9월 영흥공원 프루지오가 분양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네요. 입지가 거의 유사한 북수원자의 렉스비아와 입지가 거의 유사한 하나 포레나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두 단지의 분양가를 보시면 영흥공원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6억 4,800만 원, 광교 신도시와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분양가를 보셔야 될 것이고요. 또 북수원자이와 입지가 거의 비슷한 하나 포레나의 가격은 6억 1,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입지는 유사하지만 단지의 규모가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2.6배 정도 더 큽니다. 2600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지 규모도 크고 또 역시나 이 아파트 브랜드의 서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하나 포레나보다는 약간 높은 가격 수준에서 그리고 영공은 프루지오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 수준에서 그 중간선에서 접점을 찾게 되지 않을까. 뭐 금액으로 말씀드린다면 대략 6억 3천만 원 전후 정도에서 분양 가격이 책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달에 실제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면 그 확정된 분양 가격을 놓고 다시 한번 세세한 분석을 해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 강의는 미리 그 예측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2026년부터 2027년도에 집중되어 있죠. 2023년 이 북수원자의 렉스비아 입주하고 나서 한 3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교통망 개선이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실제 출퇴근하면서 내 몸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공사하는 기간 3년 지나가고요. 또 말씀드린 교통망 개선이 이루어지는 기간 한 3, 4년 기다리시면 되고 그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통망이 다 만들어지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당연히 시세에도 반영이 되겠죠. 순차적으로 어떻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세세한 청약 절차를 놓고 미리 체크를 해두셔야 될 부분들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지역에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자이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진스건설의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3월 분양 예정입니다. 전봉주택은 현장 내 마련되고요. 입주는 2023년 말 예정입니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21개동 총 6,607가구 대단지입니다. 이 중 1,598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지난 시간까지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분양가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된다면 차후에 시세 전망을 어떻게 해보시면 좋을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 미리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북수원자이 렉스비아가 들어오게 되는 수원시 장안구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이죠. 이곳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라고 그냥 직설적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가 청약을 희망하는 지역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약에 임박해서 그때 가서 이제 부랴부랴 각종 인터넷 채널들을 서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유튜브도 보실 것이고 뭐 블로그도 찾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80% 정도는 거의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또 설명을 하게 됩니다만 한 20% 정도는 설명하시는 분들마다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오류가 벌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밑에다 댓글로 뭐 질문을 답니다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런 시행착오를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법률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 규제 지역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항상 법률의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기 전이라도 분양가는 뚜껑이 열려봐야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 시장이 절대 만만한 시장이 아니죠. 최소한 이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밥 숟가락 떠 넣어드리기 기다리시지 말고요. 이 정도는 직접 찾아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63조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앞선 그 1항에 따라서 특정한 요건에 맞다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 그 이하의 그 하위의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됐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끔 사업 주체로 하여금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잘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다면 어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위임행정규칙에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위임행정규칙을 찾아보시게 되면 현 시점에서의 모든 특이과열지구의 내역을 다 이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각각 언제 지정이 되어 있는지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원은 2020년 6월 19일자로 지정이 되어 있죠. 2020년 6월 19일부터 경기도 수원시는 특이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야말로 실거주가 아닌 투기만을 대상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함부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그 순간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재당첨 제한 기간이 훨씬 더 타이트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거주를 목표로 해서
청약을 바라보셨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는 그다지 뭐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연히 실거주를 바라보셨다면 그렇게 단기가 아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입주 이후에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오래 살아가실 것을 전제로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의 이 투기수요들, 가수요들이 상당 부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청약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을 보시면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 규모의 그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전체 세 가지의 이 지정 사유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 첫 번째 사유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정 사유에서 아실 수가 있듯이 그만큼 청약 수요가 뜨겁게 몰려들었던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내가 뭐 청약에 지원해서 당첨이 된다면 그 자산가치의 안정성 측면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반대로 해석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이겠죠. 청약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이렇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청약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게 몰려들었던 곳이다라는 그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비율이 혹은 뭐 비규제지역이라면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다른데 오늘은 투기과열지구만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수원자의 렉스비아가 들어서게 되는 수원시 장안구 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를 선정을 할 때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데 투기과열지구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경우에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100% 가점제로 적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85제곱미터 초과인 민영주택도 나와 있겠죠.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점제를 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요건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항목의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추첨제를 적용을 하되 일단은 가점제 50%를 적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추첨제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수원자의 렉스비아에 실제 공급이 될 각 평형별로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한번 다시 해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8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99제곱미터가 있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평형들은 가점제 100%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99제곱미터는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기 때문에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가점제 절반, 추첨제 절반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제 세대수는 총 74세대 이기 때문에 각각 37세대가 가점제 50%, 추첨제 50% 나눠져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좀 아리송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1주택 처분 조건이 되겠죠. 1주택 처분 조건이라면은 가점제에는 지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 추첨제에 해당하는 전용 99제곱미터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의 공급 대상,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시면 주택 건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원 그 전체에서 청약이 진행됐던 대부분의 단지들이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다 마감을 했던 사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한 법률 조항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서 거주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투기 과열 지구라면 2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북수원자의 렉스비아는 투기 과열 지구죠. 해당 지역의 1순위 요건을 만족하려면 경기도 수원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신 분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법률 규정을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 지역에 오랜 기간 살아왔었고 그 지역에 살면서 새로운 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굉장히 많은,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규제의 양면성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있어서도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 일반 공급 130% 초과 부분이 없었죠.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전체 포지션 중에서 30%를 차지하게 됩니다. 130% 초과에서 160% 이하까지 그 소득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역시나 3인 이하 월 약 888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6인 가구라면은 월 1215만 원 정도까지 그 소득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소득 구간 안에 들어온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아니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 요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가장 우선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약이 진행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가점으로서 한번 생각을, 당첨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가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청약 당첨 가점의 예측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측일 뿐입니다. 이것을 뭐 정확하게 맞춘다라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번 어떤 흐름으로 이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참고를 해보시고 설사 내가 그 흐름에서 조금 비껴나 있는 낮은 가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원은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나 예외라는 것이, 행운이라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지원하지 않는 분에게 행운은 당연히 그 기회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은 이해를 하시되 내가 설사 점수가 낮더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3분기, 작년도 3분기와 그리고 뒤에 나올 4분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는 서광교 파크 스위치행 그리고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영동 아이파크 캐슬 3단지가 청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서광교 파크 스위치행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의 평균 청약 당첨 가점이 62.08점으로 집계가 되고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의 경우에는 60.96점, 그리고 영통 아이파크 그 캐슬 3단지의 경우에는 60.17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지의 평균은 61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단지가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마감이 된 그런 단지들입니다. 수원시가 전체적으로는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4분기에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과 영흥 롯데캐슬 L클래스 1블럭 그리고 2블럭의 청약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역시나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점수가 조금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90, 그리고 롯데캐슬 L클래스 1블럭의 경우에는 47.39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롯데캐슬 L클래스 2블럭의 경우에는 49.28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계의 기준은 동일 면적에서 뭐 여러 개의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 타입 중에서 가장 많은 세대수를 공급한 그 타입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청약 가점을 추출을 해본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3분기와 4분기에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수원시의 평균 당첨 가점이 3분기 61점에서 4분기 51.1점으로 거의 10점 정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수의 변화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보자면 일단은 선입선출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에서 뭐 작년도 그 이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이 신축 아파트 공급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죠.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또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해당 단지들 청약이 진행이 될 때마다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 우선해서 먼저 이제 내 집을 찾아가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먼저 당첨되신 분들보다 가점이 좀 낮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분기와 4분기에 청약 가점의 당첨 가점의 변화를 기초로 해서 한번 북선자일 엑스비아에 내가 실제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당첨 가점이 나올 것인가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84제곱미터와 그리고 8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이 중대형에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두 개의 이 공급 평형을 한번 묶어서 대략 50점에서 55점 정도를 당첨 가점 안정권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45점에서 50점, 대략 84제곱미터, 59제곱미터의 당첨 가점 차이가 한 5점 이상 벌어졌던 것을 감안해서 책정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5점에서 50점 정도에서 평균적인 당첨 가점이 잡힐 것으로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예측을 해 보는 차원이지, 내가 설사 45점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은 당연히 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올해부터 2월 2일 이후부터 새롭게 변경된 소득 기준, 더 높아지죠. 소득 기준에 의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지원을 할수 있는,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 새롭게 지원을 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고, 북선자일 엑스비아 다음 달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다리셨다가 실제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면 그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도시화경제 주용란 천천히 다시. 다시. 안녕하세요. 머니와 왜 이러지? 투자자나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나 주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정리.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딱될것 제가 같아요. 네, 마무리하셔야, 정리하라고요? 시작하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뭐, 이런저런 하면서 정리를 진행자가 되셔야지. 보고 마무리 멘트만 뭐라고 할까요? 네, 네. 아니, 이거 본인 다 써놓고 나한테 보내지도 않았었네? 나한테 시만 보내놓고.